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사국선생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얘기 다뤄볼 텐데요.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보시다가 구독 또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을 누르시면 저희가 수시로 내보낼 때마다 뜨더라고요. 구독 말고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문 수장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부동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가격이죠. 네네. 그거를 결정하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는데 뭐 세금 폭탄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 아, 세금 폭탄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금 폭탄이 없다. 공시지가 네. 올랐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자, 공시지가 지금 올랐는데 제목에서는 일단 세금이 없다. 세금이 많이 안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이번에 발표한 2월 13일 날 이제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장 포인트는 네. 아, 공시지가의 이제 점진적 현실화죠. 그리고 네네. 이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 의도 하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고가 토지의 어떤 기준이 네. 나온 거죠. 네네. 이제 고가 토지의 기준이 나왔는데 이제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니까 이제 평으로 따지면 6,600만 원 이상의 토지들이 이제 어떤 고가 토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네. 고가 주택 하면 9억 원, 네네. 그다음에 고가 토지 하면 6,600만 원 평당 이제 이렇게 따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점진적 현실화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라면 2018년에 이제 62.6%에서 네. 2.2% 올라간 이제 64.8%로 네. 이제 그 현실화율을 이제 맞췄다라는 게 이제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의 어떤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 예, 62.6% 전체 실거래가격의 62.6%를 반영했으면 지금 64.8%만 반영되는 예, 그러니까 2.2% 정도 올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네. 고가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뭐 많이 올라갔는데 30% 이상 올라갔는데 이제 그쪽은 네. 이제 현실화율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땅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20%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거래 사례가 이제 작고 네. 이제 또 어떤 가격 산정의 어떤 애매함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누락이 되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핀셋 규제를 했다라는 네네.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토지용계 가격원이나 네. 뭐 이런 데 이제 반영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수정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2월 13일 날 발표돼서 2월 13일부터 이제 3월 14일까지는 네. 이의제기,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요, 네네. 지금 우리가 요 상황에 이제 와 있고, 지난달에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죠. 네. 그래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제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죠. 이제 개별 이의 신청을 받아서 네. 이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4월 30일 되면 아파트 연립주택 이제 공동주택에 따른 이제 공시 가격이 네. 또 발표가 되면서 가격 공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4월 30일부터 이제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시 가격이 이제 완료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시가격이 변경이 있고 네. 이제 비로소 7월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7월에는 이제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에는 이제 주택분하고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있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의 과정을 5월 30일까지 다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얼만큼 세금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부과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기간이 이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정이 움직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나한테는 세금이 얼마 떨어질까 추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 있겠죠. 네. 이제 확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금 폭탄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확정되는 어떤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그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무허가 건물 하기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국공유지 땅에 이제 건물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매년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현실화 시킨다 그래서 더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무허가 대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1년에 네. 그 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많이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시 가격이 이제 고가 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땅이나 부산이나 뭐 이제 서울에서 특히 이제 명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평당 한 6천만 원 이상 되니까 다 고가 토지에 해당된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아 그런 땅 대부분들은 다 위에 건물이 있죠. 근데 이제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없고 앞으로 네.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아, 엄밀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니. 네. 국공유지인데 네.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어요. 네. 토지를 자기가 불화를 못 받고 아, 국공유지에 네, 네. 불화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런 땅은 거의 보면은 이제 네. 뭐 이렇게 활성화된 땅이 아니라 네. 사실은 비활성화된 땅에 있거든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요. 제가 샀을 때가 만약에 500만 원만 내면 됐다 그러면 네. 처음에 450 정도 냈다 그러면 10년인데 지금 한 600, 700 네.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걸 월세로 따져보세요. 네. 만만치 않은 돈이라 네. 아마 뭐가 건물 확인원을 갖고 있고 대지가 다른 분의 소유 계신 분들도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거로 보여져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오르는 폭이 굉장히 상당히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까지 오른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한 건 맞잖아요. 네. 11년 만에. 아까 제가 2008년, 10년 지금 됐다 그랬는데 거의 20% 이상이 올랐어요. 네. 네, 전체 공시지가만으로도 세금 내는 걸로. 그렇다면 지금 저는 세금의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데 아까 제목에서 세금 폭탄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공시가격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른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실거래가는 그 이상 몇 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 공시가격이 얼마, 공시지가가 이제 얼마 올랐다라고 거기에 기준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네. 여기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주변에 이제 주변 토지들의 어떤 거래가 어느 가격이 형성돼 있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 제가 요번에 이제 11년 네. 만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건 이제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타이틀인데요. 네. 과연 이제 우리가 아, 이것이 그렇게 맞게 됐나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팩트를 한번 따져보면 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0.7%가 올라갔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 이제 서울은 20.7%가 올라갔지만 전국 평균은 9.42% 올라갔는데 이 9.42%가 아,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상승이 된 거죠. 한 상승이 된 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서울이 20.7%가 이제 올라갔지만 네.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 비싼 땅, 아, 저기 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네. 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두 배 가까이 올라갔죠. 거의 100%가 네. 올라갔고, 그 아, 주변에 있는 이제 땅들은 다 이제. 실제로 뻐기려고 갖고 있는 건데. 월세가 네. 수입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뻐기려고 갖고 있는 거기에 건데. 거기에 이제 화장품 가격은 뭐.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지만 뭐 한 50억 정도 되죠 보증금이 네. 보증금이 한 50억 정도 되고 뭐 아, 물론 그거를 비싼 거를 가지고 그렇게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땅값이 예,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땅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공시지가의 괴리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것을 따지는 게 이제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줄여보자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세죠. 응능 과세하고 응익 과세.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실화를 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실거래가와 저기 공시가격이 자체가 20%대에서 30%대에 있는 현실화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는 좋은데 문제는 세금이 곳곳에 너무 많이 다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뭐 보유세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 사례는 뭐 취득세가 없다면 네. 우리는 취득세도 내지 보유세도 내지 네. 양도세도 내지 종부세도 내야지 또 공시지가도 올리지 다 이상하게 다른 나라 요거 요 A, B, C 중에 B, C만 내는데 어느 나라 B, C 내는데 우리나라 B가 약하다 해서 이것도 합하고 저것도 합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기정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전국 평균 9.42% 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못 팔아서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팔아서 갖고 있는데 세금만 오른다. 공시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주택세, 예. 토지세 냅니다. 6월에 한 번 내고 9월에 한 번 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세금을 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아,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 때로는 또 많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 막말로 해서 취득세도 있고 뭐 네. 예를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 겹겹이 지금 조세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거래 실종이 일어나는 일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세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틀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네, 한 달 동안 이제 네,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네. 사전에 이제 추정 공시 가격을 한 달 전에 발표해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은 그 사전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 이의 신청은 한 30%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후에 이제 오늘 13일 이후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제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거나 또 증빙서류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이것이 과대평가됐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 될 거지. 사실은 이 수치에는 표현적인 거에 불과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존에는 네. 얼마나 오른 거에 이 네. 20%가 증가하느냐가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상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들은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부동산을 이제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기존에 뭐 주택을 안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 오른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네. 보유세 폭탄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번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인상이 돼서 0.4%에 해당되는 네네. 고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나머지 99.6%는 세금 폭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공시 지표한, 이제 그거는 과거의 정부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보유세에서 특히 종합법 부동산세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하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개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어떤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것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세 저항이 별로 없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저가 고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시켜서 조세 저항이 많았었거든요. 네.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가 토지는 나머지를 네. 냅두고 이제 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네. 평당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이니까 평당 6,600만 원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공시지가의 인상률을 그러니까 현실화를 이제 조금 많이 높였고요. 나머지 이제 저가 토지인 경우 이제 99.6%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동률은 일반적으로 이제 7.29% 정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렇게 매겼기 때문에 나머지 99.6%에 대해서는 폭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0.4%에 해당되는 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까 예를 들었던 저기 네이처 리퍼블릭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장 세금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두바가 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유세는 세금이 150% 이상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1,500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의 자산 가치로 한가했을 때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폭탄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떤 거래 사례라든지 실질 가액이 너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세금을 낙과하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오르는 폭이 많으면 나머지는 먹기 때문에 세금 낙과하지 마라 네.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고 이게 1, 2년까지 이상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세금만 오른다 이러면 이제 씁쓸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없지는 않지 않나. 근데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데 이걸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매기잖아요. 네. 아, 1월 1일 기준에 어떤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아, 산정을 하는데 아마 네. 그 중간에 어떤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요번에 네. 이제 얘기한 거는 공시 지가니까 토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다음 달 4월 달에는 이제 공동 주택 가격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이제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아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서울 지역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현실화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만히 된다라면 네. 4월에 있을 공동주택, 저기 공시 가격 발표는 상당히 그 인상률이 최근에 발표했던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하지. 낮을 거라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높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보유세 폭탄 부분은 뭐 현실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좀 조정이 일어날 것 같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여기서 나오죠? 네, 이게 네. 이제 왜 나오냐면 이제 네. 우리가 요번에 발표했던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뭐냐면 네. 주택 외에 주택 이외에 어떤 비주거 부분이니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아,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주거 부분에도 있지만 네네. 특히 이제 상가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상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 인상, 그 다음에 조세 정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가들이 내몰림 현상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세 정가로 인해서 임대료 부담이 상인들한테 많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게 어떤 네. 대부분의 기사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혀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라는 이미 거죠.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현재 가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공실이.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을 사실 무시할 네.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부동산 폭등기고 부동산 폭등기를 떠나서 뭐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진입이 되겠죠. 네. 이럴 때에는 임대인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현재 우리 경기 국면 자체가 네.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 부동산에서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공실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중대형 상가. 네. 그러니까 3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평 이상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지금 10.8%입니다. 왜 중대형 상가라고 얘기했냐면 중대형 상가는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 비싸기 때문에 고가 토지에 해당될 수도 있죠. 네. 그죠? 그 고가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이 중대형 상가의 토지 100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0.4% 내에 절반 네. 이상은 포함이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공실률이 10.8%에 해당된다라는 건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7.4%, 논현은 무려 18.9%입니다. 공실률이요. 동대문도 마찬가지로 14.6%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유세가 인상이 되고 토지 네. 공시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많고 네. 그런 거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세정가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0.4%에 해당되는 고가 토지에 가진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당분간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그거 말고서는 이제 인상을 시키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머지 99.6%에 해당되는 네. 소규모 영세상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에 이제 보호를 받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얼마죠? 받죠. 얼마까지 네, 그래서 계약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율이 5% 이내로 되기 때문에 네. 설령 조세정가가 있고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네. 애초 자체의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5% 이내로 포섭을 시킨다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기존 6.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규모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9억 원으로 들어오는데 네네. 우리나라 중소상인들의 어떤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네. 최소한 95% 이상이 이 범위에 포섭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안으로 가져서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고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인도 하고 임차인도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주택보다는 상당히 가격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급박하게 임차인한테 전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이 또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형 상가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폐점률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사실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부분에서도 공실이 많고 저희도 강남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빈 가게가 많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얼마 전에 강남역 가는데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물론 이제 창문이 선팅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공실 많아서 썰렁하고 저녁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시지가 때문은 아니고 네. 지금 인건비라든가 최저임금 상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소비는 내수 경기는 많이 죽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 이런 세금까지 올리니까 버틸 사람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틸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지 정말 좀 암울합니다. 자, 여기서 또 긍정적인 멘트를 주실 만한 게 그래도 시장은 돌아가죠. 돈 벌 사람은 돈 벌고 이 가운데에서도 부자가 될 사람은 기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되고 저희 목표잖아요. 네. 저희. 네. 그리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 남을 내가 의도적으로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물건이 나온다라면 그거를 누군가는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도 돌아가야 돼. 이왕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사실 삶에 있어서 경험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론상의 경험도 많으시고 저는 사실은 실질적인 경험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런 틈새 시장을 찾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유익한 방송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부동산 쿡선생의 촌철살이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저희 방송 향후로도 많이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시면 유익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